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가 통상 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2013년 전현직 노동자 5명이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소송을 냈고요. 금호타이어 노동자 3천여 명의 추가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선고가 확정되게 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은 2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법원은 노동자가 청구한 이 추가 법정 수당의 70%와 그리고 이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을 하고 이를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 협약은 무효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CS윈드가 세계 1위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인 이 지멘스 감회사와 4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타워 장기 공급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CS윈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인데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해상풍력 타워를 장기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타워 수요에 전례 없는 급증이 예상돼 있어서 CS윈드는 베트남과 포르투갈의 생산법인에 설비 투자 증설도 이제 함께 계획 중에 있습니다. CS윈드의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들이 연달아서 풍력 설치 규모와 설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발맞춰서 이 해상풍력 타워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S-OIL이 이르면 오늘 샤힌 프로젝트 최종 투자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맞춰서 이사회를 열고 또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본사 사옥 외벽에는 이 환영의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 샤힌 프로젝트는 S-OIL이 추진하는 울산 2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인데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2030년까지 석유화학 비중을 25%까지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말하면서 이 나프타 등을 활용하는 이 샤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올해 안으로 또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오늘 이 승인이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LG화학이 충남 당진시에 이 석유화학 분야 차세대 소재 육성을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약 3,1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열분해유 공장 그리고 이 차세대 단열재인 에어로젤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 두 공장 모두 내년 1분기에 착공 예정이고요. 또 2024년에 생산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열분해유 공장은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하는 재생 원료로 새로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원료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에어로젤은 95% 이상의 기체로 구성돼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로 불리는데요. 이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이 열분 해유 기준으로는 2020년에는 70만 톤에서 2030년에는 330만 톤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LG화학의 이 차세대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